35번 문장. 35번이면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누나는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니를 만들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자, 그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다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다.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만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필요해요? 하다시예요? 네. 여보세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첫 번째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필요한 거예요? 하다시예요? 선생님, 방금 물어본 질문의 뜻이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만나다라는 하다시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만나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그게 누군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비동사예요? 하다시 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요. 하다시 있는 문장이 뭐 하다시 있는 문장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 다음 따져봐야 할게 뭐예요? 그 하다시 속에 그렇죠 둔지 더든지죠. 그러면 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즈요. 그럼 이제 만들 준비 다 됐어.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은 뭐고? 더즈 your sister 왜 갑자기 is 묻는 말을 합니까? 지금 묻는 말안 합니다. 너의 누나가 만난다. 누가? Your sister meets 그렇죠. Your sister가 meet인데 원래 meet인데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Your sister 만들어 봤자 쉬어 그러니까 그래서 meet이 아니고 meet 해서 누가 다 완성시켰네요. 아따 오래 걸렸어. 누가 다 완성시키는데 벌써 2분 지났어.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는 뭐였고 뭐고? Your sister meets고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누나가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렇죠. Does your sister meet?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할 준비 다 됐네. 문장 완성시켜 보세요. Where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와우, excellent. 잘했습니다.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러면 대답을 이제 다음 문장에 볼 건데, 대답은 나의 언니가 어디에서 그들을 만난다. My sist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My sister 길고 귀찮으니까 My sister 있을 자리에 대신해서 안만 길어봤자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meets them at the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자민이 보면서 하는 거안 돼. 여기서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고? She는 my sister 대신 왔어요. My sister 대신 왔고, at the park의 뜻이 그 공원에서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그 공원에서라는 대답은 서로 짝이 잘 맞나요? 그렇죠. 어디? 공원에서.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앞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갑니다.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라고 대답하고 묻고 답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eets them at the park. meets them at the park. 라고 대답하네요.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아이고 지금 한 세트나 밀려있네. 38문장이나 밀려있네. 자, 그 다음. 자,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표현할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배부르다. 그렇죠. 그러면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아니면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 준비 다 된 것 같네.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부터 합니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너의 누나가 누가 뭐 이건 보여주면 되겠네. 누가 your sister가 이게 누가라는 질문이 되는데 뭐 is fully 배부르다. fully 배부르다가 아니고 배부른이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해주려고 비동사가 이 앞에 있네요. 자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래서 is she full 한 거네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나의 누나가 어쩌고 저쩌다 할 건데 my sister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요. she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she가 들어있죠. 그래서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럼 여기에 있는 she는 뭐 대신 왔어요? she는 My sister 대신 왔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No, my sister 아니 묻는 거부터 해야지. 묻는 거부터 해야지. Is your sister full? 그랬더니 No, my sister is not full. My sister is hungry. 그렇죠. No, my sister is not full. My sister is hungry. 라고 묻고 답할 뻔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뭐부터 만들어 봐요? You are hungry.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You are hungry.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을 다 건너뛰었네요. 잘했어요. 오케이, okay, 헝그리가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서 you are hungry. 그러면 저 첫 단계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럼 문장 완성. 너 언제 배고파?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언제 배고파? 그랬으니 나는 배가 고프다. 뭐뭐뭐 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when I맞든 틀리든 읽기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너 혹시 한글로 써놓은 거 아니지? 왜? 오케이. 잘했어요. 뭐라고요?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렇죠.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I am hungry when I wake up. 자, 이 문장에 선생님이 자미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게 좀 있어. 자,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지? When I wake up. 내가 잠에서 깰 때란 뜻이죠. When I wake up이 내가 깰 때란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따져볼 거야. 자, wake up이 무슨 뜻일까? Wake up. Wake up. Wake up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게 깨다란 뜻이야, 깨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야 이거? 웨이크업이 깨달은 뜻이래? 그럼 당연히 무슨 시야? 하다시지. 뭐 딴 거 있나요? 뭐뭐 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I가 있네? 그럼 I wake up. when 없이 생각하는 거야. I wake up 하면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냐? 누가다가 만들어졌네. I wake up.
I wake up. When 빼고 I wake up은 무슨 뜻이야? I wake up. 나는 깨다. 그렇죠. 나는 깬다 이 뜻이죠. 나는 깬다.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말로 왔어. 자, 자민이가 알고 있는 when의 뜻이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when이 이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when 뒤에 묻는 말, when 뒤에 예를 들어서 do you, are you, when do you, when are you 이러면 when의 뜻은 이거야. 근데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when you are, when I am, when I wake up 이런 게 오면 그때의 뜻은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when이 오면 누가다 앞에 when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ke up이 내가 깰 때였죠. 내가 깰 때. 그러면 내가 깰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겠어? 언제지, 언제. 언제라는 질문과 내가 깰 때라는 대답은 둘이 짝이 잘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when I wake up, 내가 깰 때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I는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이니까 U로 바뀔 거고, U가 왔으면 M도 R로 바뀔 거고, You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When are you hungry? I'm hungry when I wake up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 여섯 문장 했네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도 여섯 문장, 이번에 여섯 문장. 다음 언젠가 빨리 여덟 문장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맞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써놨는 거 보지 마.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케이, 열심히 했어요.